자, 반갑습니다. 7회차가 되는데, 이 무더운 날 여러분들이 이런 주제를, 이런 상당히 무거운 주제를 갖고 또 이렇게 열심히, 경청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시간가량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할 텐데, 강연보다는 사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눈빛을 보면서 같이 좀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한 100여 차례 이상 국제학술대회 발표했는데 한 번도 제가 준비한 걸다 맞춘 적이 없어요. 항상 한번 그냥 소원이 있다면 그냥 그 정해진 시간에 한번 다 말해보고 싶은데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예. 오늘도 아마 중간에서 그냥 끝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제가 준비한 제목은 환경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인데 아마 7회차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좋은 말씀을 다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이나 그 생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지금 그, 좀, 계속 오시네요. 처음, 요거 좀불좀 꺼주세요. 처음 가져온 거는 작년에 그 교황청에서 발표한, 예, 그 일종의 생태학에 대한 환경에 대한 교황님의 그 회칙입니다. 회칙. 저 회칙이라 한다면 교황에서 여러 가지 그 문서나 발언을 하는데 회칙은 가장 보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카톨릭 인구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던지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뭐 멋을 내기 위해서 그냥 한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하다 이것은. 이것은 정말 인류가 반드시 이제 한 번쯤 되새겨야 될 시점이다. 굉장히 육중한, 굉장히 비중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를 다그 일단 뒤로 하고 일단 제일 먼저 이거를 가져왔습니다. 그 3일 전에 우연히 카톨릭 신문을 이렇게 보다가 발견한 겁니다. 이게 우연이 항상 필연보다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메시지를 보면서 되새기도록 합시다.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뭐 카톨릭 신자이건 아니건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종교를 초월해서 던지는 메시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로마 교황청 산하에는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초월할 정도로 훌륭한 과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세계적인 천체 물리학자들 가운데서는 이 교황청에 소속되어 있는 예수교 신부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이렇게 뭐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과학적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우리 그저 금년에 방한하신 그 교황님도 프란체스코 교황님도 사실은 신부가 되기 전에 신학교 가기 전에 화학을 전공한 과학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이런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요거를 이제 맞춘 다음에 과학자들은 어떻게 보는지 바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시나리오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한가한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대체로 2100년이 기점이 될것 같습니다. 2100년 안에 극단적으로 말하면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는데, 예, 90, 80년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이러니까 마치 또 이제 무슨 그 종말론자 딱막 하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분위기거든요. 우리나라 좋아하잖아요. 믿습니다 하는 거막 그냥. 내가 그거 하나 좀 종교 하나 오늘 만들어도 돼요, 사실은. 예, 여러분들 눈빛 잘 따라오면 내가 만들 수 있습니다. 생태 종말론 뭐 종교 해가지고 하나 오늘 새로운 종교 하나 또 탄생도 할수 있어요. 자, 두 종교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일단 그래도 이성적으로 하나하나 규제를 줄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자는 얘기죠. 이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예요. 누구나 쉽게. 그러니까 회칙이죠. 뭐 어려운 학술 용어 전혀 없습니다. 뭐 C2가 어쩌고 뭐 오존층이 어쩌고 그런 필요 없습니다. 자, 제1장입니다. 예. 제1장이에요. 더불어 사는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 아주 그 대화체입니다. 이 더불어 사는 집이 지구예요. 지구라는 큰 집입니다.
여기는 뭐 인종도 성도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필요 없어요. 제가 2100년에 미리 말할게, 시나리오 가장 지금 그 나쁜 시나리오에 의하면 지구가 없어져요. 그냥 생명체뿐만 아니라 지구 자체가 없어집니다. 지금 아 그러니까 더불어 사는 집에는 여기는 지금 뭐 남녀노소 필요 없고 뭐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이런 거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 학자건 무슨 뭐 배운 사람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 대학교건 뭐 아무 의미가 없으면 더불어 사는 집이 없어지는데. 어? 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 현재 생태 위기 현상에 주목을 합니다. 뭐 오염, 많이 오염돼 있죠. 기후변화, 특히 화석연료 사용으로 초래되는 지구온난화, 식수오염, 생물다양성 감소, 그러니까 사회가 붕괴되고 또 세계적인 불평등 문제가 나오죠.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학자들이 여러 가지 뭐 견해를 내놓고 있는데 두 가지는 분명합니다. 두 가지는 제가 지금 오기 전까지 읽었거든요.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요거조차 부정한다면 그건 완전 사기꾼이에요. 그거는 무슨 뭐 다국적 기업에서 돈 받아 먹거나 아니면 뭐 특정 저 미국에서 그 저기 보수적인 그 저기 어? 미국이 제일 보수적인 줄 알죠. 미국은 아직까지 서명 안 했습니다. 지구 온난화에다가. 왜냐면 석유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거든요. 석유 없으면 미국은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 무슨 뭐 그 탄소 뭐 이런 것 뭐 방금 이산화탄소 주지하는 건 미국은 망하라는 얘기. 미국 사람들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미국 사람들 문제가 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두 가지는 100% 하셔야 다 지구가 어떻게 차가워지고 있어요? 뜨거워지고 있다. 두 번째, 천연자원은 고갈되어가고 있다. 천연자원은 고갈되어가고 있다. 그냥 무한정 계속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고갈되어가고 있다. 요 두 가지 사실은 지금 팩트. 사실이야. 누구도 부정 못해요. 아, 응? 지금 요 보고서는요, 이런 보고서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 과학자 3,000명이 달라붙어가지고 9,000편의 논문을 갖다 종합해서 나온 거예요. 그냥 무슨 종교적 신념이나 무슨 이런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귀대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응? 자, 두 가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지구는 어떻게 뜨거워지고 있다? 천연자원은 고갈되어가고 있다. 있다. 무한정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물이 무한정, 마시는 물이 무한정 나올 것 같지 안 나와요. 지금 벌써 감 한번 들어봐요. 요번에 아주 그나마 좀, 뭐 이제 그 장마가 다녔으면. 두 번째. 피조물에 대한 복음. 피조물에 대한 복음. 근데 내가 요거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 종교가, 기독교가 약간 뜨끔해야 됩니다. 뜨끔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아주 해석하는 거였지만 지금까지는 이 피조물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했어요. 사람만 그냥 최고로 섬기고 나머지 그냥 동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 잡아먹으면 되는 거야, 그냥. 복날 같은데 그냥 죽 봐봐, 그냥. 개가 막 몇십 마리씩 막 잡아먹잖아요, 그냥. 난 잡아먹는 거야, 그냥. 소 잡아먹고 개 잡아먹고 끔찍한 동물이야.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피조물에 대해서. 피조물에 대한 인류의 책임을 성경의 전승에 비춰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연환경은 인류의 공통 유산입니다. 모든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생태론자가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야. 아, 난 몰라. 너희들이 책임져. 난 생태학자 아니야. 난 환경론자 아니야. 이거 안 된다는 얘기야.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책임져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인간의 삶은 근본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내 자식관계밖에 못 보죠. 근데 조금만 더 돌이켜보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뭐 학자들이 다 연결 발표하고 있어요. 저하고 지금 여기 있는 어르신하고 아마 사회학자 복잡계로 하면은 몇 단계 거치면 연결됩니다. 몇 단계. 예. 보통 전 세계에는 21번 거치면, 그러니까 저하고 지금 오바마 대통령하고 어떻게 백스 써보려고 연결하면 21번만 거치면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5번만은 다 연결돼요. 다 모든 게 연결돼 있어. 모든 거 연결돼 있어. 근데 여기서 연결되었다는 건 그런 사람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다음에 지구와의 관계, 그러니까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나의 이웃, 그리고 나와 자연의 관계,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깨어진 거야, 깨진 거. 깨어서 불화가 나오는 거야, 불화. 불화.
화해가 아니라 불화가 나오는 거야. 싸우는 거야, 그냥. 싸우는 겁니다. 이 불화가 바로 원죄예요. 네? 모든 성경, 모든 종교 일치하고 있습니다. 불화는 원죄예요. 불화는 좋은 게 아닙니다. 자연과 불화되면 어떻게 돼? 둘 중에 하나는 죽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디볼스야, 이혼하는 거야. 결합해서 이혼하는 거야. 자연하고 인간하고 디볼스잖아. 그럼 어느 한쪽은 죽는 거야. 근데 자연이 죽겠어? 인간이 죽겠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건 지금 얼마 언제 태어났는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두 다리로 걷고 있죠? 직립보행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직립한 인간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는데요. 더군다나 사람들 머리 쓰고 한 사람들 얼마 안 돼요. 자연의 세계에서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자, 이 불화가 바로 죄이다. 아, 불화가 죄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3장. 인간이 초래한 생태의 위기의 근원은 뭐냐? 이 근원을 잘 찾아야 돼.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좋은 명의는 뭡니까? 정확하게 여름의 병의 원인을 찾아냅니다. 어? 그거 잘못 찾으면 뭐예요? 돌팔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맹장염밖에 아닌데 그냥 암 걸렸다 해가지고 유서 다 쓰게 만들고 배를 딱 찼더니 맹장염밖에 안 돼. 이게 돌팔이죠. 원인을 잘못 짚은 거예요. 원인을 정확하게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응? 원인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안 되다 할 때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라. 자, 그럼 원인이 뭐냐? 이 원인, 위기의 증상화가 원인은 그냥 한이만큼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철학, 인문학, 사회과학과의 대화를 통해서 청산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소개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친구가 그냥 한이만큼 대화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다, 그럼 기도문이지. 이게 기도문이 아니에요. 인문학하고 아까 말한 모든 자연과학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래서 회치라는 게 나온 거야. 전 세계 인류에게 던지는 메시지인데 이게 지금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1970년대부터 여러 가지 이정표가 있어요. 큰 획을 그은 연구 보고서들이. 근데 어떤 보고서보다 이게 제일 최근의 것이고 이건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제일 최근의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종합적이에요. 그리고 가장 쉬워. 일반인들도 다 다가올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가져온 거예요. 하나하나.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술의 오용을 막기 위해서 한계를 정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제력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자제력. 흥청망청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응? 자제력을 길러줘야 돼. 그래서 건전한 윤리와 문화와 영성이 필요합니다. 건전한 문화와 영성. 요 영성이란 단어는요. 그 이여령 선생님이 뭐 이제 지성에서 영성으로 한 책을 써가지고 큰 대박이 났는데 제가 말하는 영성, 제가 이해하는 영성은 좀 다릅니다. 아, 이여령 선생님은 가서 그냥 순간 무슨 기도하고 무슨 큰 종교적인 어떤 그 계시나 흐름인데 그거 난 동의하지 않아요. 그건 0.01%밖에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게 그런 깨달음이 필요 없어요. 내가 말하는 영성은 그냥 성스러운 겁니다. 자, 성스러운 건 뭐냐? 여러분의 존재가 다 성스러운 거예요. 자, 여러분 부모님과 여러분 다 성스러운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야단치고 아무리 싫은 소리라도 여러분이 부모님을 때릴 수는 없죠. 예, 때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머님의 존재는 그 자체가 성스럽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영성이에요. 복잡한 무슨 종교적 계시 영성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영성, 이 성스러움이 깨지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사회가 붕괴되는 겁니다. 아니,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는 그 콩가루에서 거기서 무슨 가족이 있어요? 끝난 거지. 제자가 학생을 때린다. 그럼 대학이 뭐가 있어요, 지금? 무슨 제가 가르침을 가르쳐요? 왜 못 때립니까? 성스럽기 때문에. 십계명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응? 제1조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얘기죠. 1조가. 응? 사람의 얼굴은 어떤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볼 때마다 무슨 말을 듣느냐? 바로 십계명의 제1조를 들어야 됩니다. 너는 저 사람을 죽이지 말라.
자, 이거는 좀 더 적절하면 저 사람을 존중하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인간들은 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영성이에요. 어? 선생님, 이현 선생님 말하는 그 막 종교적으로 막 그냥, 물론 그 이현 선생님 내가 존경합니다. 뭐 여기 제가 고대도 여러 번 모셨어요. 시민 강좌 여러 번 모시고. 그리고 그 개인적인 어떤 그런 그 딸도 잃고, 어? 그 통절한 깨달음에서 온 영성인데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영성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건 더 근원적인 영성입니다. 성스러움이에요. 존엄성. 모든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느끼는 것이 영성이에요. 이게 깨지면 그 사회는 로봇이에요, 로봇. 그러니까 이 고용 노동 문제 이것도 다 온전한 생태학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계에 대한 인류의 지배는 이제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 무작정 지배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4장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이번 회칙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온전한 생태학. 자, 온전한 거에 반대말은 뭐예요? 성격이 온순하다는 거하고 성격이 과격하다는 거 다르죠? 실제로 생태학에서는 과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레디컬한 급진적 생태학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지금 육식 먹으면 안 돼요. 지금 당장 다 아무도 먹으면 안 됩니다. 채식만 해야 돼요. 그 인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구는 71억이잖아요. 전 세계 인구. 이 급진적인 아주 온순한 게 아니라 급진적인 사람들은 인구 5억이야 돼, 5억. 나머지 65억은 사라져야 돼, 어딘가. 다 죽어야 돼, 다. 전쟁이나 다 죽어야 돼. 5억만 있어야 돼. 급진적인 거. 아, 그게 아닙니다. 이거 온순한 거야. 온전한 생태학이야. 온전한 생태학. 부드러운. 온전한 사람이야. 부드러운 사람이야. 부드러운 사람. 응? 자, 회칙의 정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하는 핵심계는 바로 이 온전한 생태라는 얘기예요. 환경 문제하고 인간 사회 문제는 이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지금. 비가 많이 오면 홍수나면 지금 학교 못 오잖아요, 지금. 공장 안 돌아가잖아요. 메르스 터져가지고 자연재앙이잖아요, 지금. 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조그만 미생균이 지금 온 사회를 갖다 다 쑥밭을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이제 뭐 다 까먹고 있잖아요, 사람,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요, 아주 천부적인 민족인데, 망각의 천부적인 민족이에요. 근데 이렇게 빨리 까먹는 민족은 이제 보지 못했어요, 저까지. 이거 정말 대단한 그 천부성입니다. 하나님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올해 빨리 스푼이 빨리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 근데 내가 여러분들 웃는데, 이거 아주 나쁜 이건 군성이에요. 이건 기록해야 됩니다. 빨리 잊어먹는 거야, 지금. 근데 요즘 막 대형사고라니까 더 빨리 잊어먹어, 더 빨리. 응?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이런 그 공동의 원칙, 새로운 이제 온전한 생태학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5장. 그럼 이제 어떻게 행동에 옮길 것이냐. 어떻게 행동에 옮길 것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교황님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과학자가 아닙니다. 당장 뭘 해라 이렇게 명령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처음에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대화. 대화는 인류가 자기 파괴의 소용돌이에서 탈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황님 말씀하시기를 교회가 과학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정치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특정 이의나 이념이 공동선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솔직하고 열린 토론을 권장한다. 이게 복잡한 얘기 아닙니다. 무조건 대화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끔찍한 문제입니다. 학생들 대화 안 합니다, 지금. 이거 스마트폰 시대 대화 안 해요. 이게 인간과 인간이 대화 안 하면요. 이거 지금 끔찍한 거거든요. 대화에서 모든 창조력이 나와요. 여기 지금 젊은 분들 특히 대화 많이 해야 됩니다. 계속 대화해야 돼요. 무조건 대화해야 되는데 이게 한국의 고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지난주에도 여기 의대 교수님이 발표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좋은 대학을 들어갔건 나쁜 대학을 들어갔건 똑같은 행태가 뭐냐면 수동적이거든요. 절대로 먼저 질문 안 해요. 나서지 않습니다. 유치원 때까지 막 저요 하다가 한 10개 질문하다가 초등학교 때 5개 질문하다가 중학교 때 3개 하다가 고등학교 때만 침묵. 대학원 때 보면 그냥 꿀벙어리들이 그냥 도처 있어요. 저기 카이스트 교수하고 내가 같이 모이는데도 카이스트도 마찬가지예요. 과학고에서 1등 하는 애들 꿀벙어리들이잖아. 절대로 먼저 얘기 안 해. 거기서 무슨 창의성이 나와나. 대화해야 돼. 무조건 대화해야 돼. 무조건 말해야 돼. 텔레파시 없어. 무조건 대화해야 됩니다. 대화 안 하다가 이제 단절 생기다가 끝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법대 수석 졸업하고 같은 1등을만 실제로 일합니다. 독일에 딱 유학 갔어요. 독일에서 세미나라는 게 갔거든요, 세미나. 독일 세미나는 뭐냐면은
계속 대화해야 되는 거야. 근데 1년 내내 이 친구가 그냥 꿀벌이 있었던 거지. 다 아니까. 조용히 잘 지도교수 부르라는 거야. 너 미안해. 나가. 나 너한테 지도 못 받겠어. 아, 깜짝 놀라. 아, 선생님 왜 그랬어요? 나 1년 동안 너 완전히 날 못 먹였어. 우리는 그냥 침묵하는 게 겸양이잖아요. 아, 쟤 겸손해. 겸손해. 뭐가 겸손해. 이게 썩은 문화. 내가 지금 나이 50 중반에 이러면 하잖아. 내가 유학 가서 얼마나 맞고 세는지 알아? 질문하다가 그냥 노교수를 통해 완전한 파문당했어. 저 새끼 좀 싸가지고 이렇게 없어요. 막 그냥 왜 질문해야 되고. 뭐. 여기서 무슨 여기서 발전이 있는 거야? 나 이거 기적이야?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게 나와 맞는 것도 기적이면 나 여기 있는 것도 기적이야. 나 완전히 확 된 거다 여기서 지금. 모교지만 나 이렇게 했다고 지금. 근데 한님이 도우살이 또 이 자리 와 있는 거야 나도. 이 자리 와 있었어. 여러분 만난 건 기적이라고 지금 내가. 근데 나는 그때 부인 말할게. 뭘 아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지. 뭘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다. 뭘 모르는 애들이 떠든다 그랬잖아. 예, 이런 썩어빠이 문화가 어딨어 이게 지금. 난 정말 뭐 아는 줄 알았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그 사람들이. 아, 이게 뭘 알아? 쥐뿐이 알아? 뭘 알아? 그러니까 독일로 아까 쫓겨나는 거 아니야. 얼마나 충격받았겠어. 여기서 수석으로만 그성 내돌리다가 갑자기 가서 교수한테 얼마나 그 모멸감 느꼈겠어. 나가라 그랬을 때. 나갈 이유가 뭐야? 말하는 거야. 다 아니까. 여기서 하던 한 거지. 그냥 대학원까지 나왔으니까. 아, 대학원, 아, 우리 칭찬하잖아. 아, 이게 겸손해. 아, 걘 됐어. 예, 됐어. 대학이 뭐가 돼? 멸망이지. 그런데 그 어저께 지난주에 의대 교수님이 분석해 주는데 우리나라 문화 중에 하나가 지금 많이 달라질 거야. 이 포대기 문화 있잖아. 포대기 문화. 요게 아주 사람과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대화 정서하면 참 좋은데 이게 엄마로부터의 그 애착 더 나가서 이게 너무 수동적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이 촉각 문화가 그건 한계가 있다고. 드라이 차야 되거든. 콜드해야 되거든 지금. 너무 이 수동성 이거 빨리 깨야 됩니다. 이거 깨야 돼. 이거 깨지 않는 한 진짜 이거 비전 없어요 지금. 자, 그래서 이거 우리 넘어갔어. 자, 대화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야. 여기 내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세 번째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규절 하나하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고르고 좋다 가고 해서 나온 거예요. 이건 70억 상도의 메시지니까 그냥 한번 쭉 써내려간 글이 아니야, 이거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과학적 인식은 전 세계 과학자 3,000명의 총 지혜를 모아서 나온 결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지금, 5장에서 뭐 하고 있어요? 일단 대화를 하라 하잖아, 대화. 대화를 하라 하잖아. 응?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응? 자기 생각만 하고 내 이득만 하지 말라는 얘기야 지금. 그래서 마지막 6장이 생태교육과 영성이야. 그러니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이 생태적 회심이라는 것은 회심이란 말은 좀 낯설 수 있는데 그건 반성하라는 얘기예요. 반성하면 살아야 반성. 널 너무 많이 처먹고 널 너무 많이 했으니까 좀 반성하면서 살아라는 얘기. 좀 절제하고 이제 좀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꿔보라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회심이란 얘기는 반성하라는 얘기야. 반성. 반성. 뿌리 깊은 문화적 위기 상황, 교육과 훈련 없이 인간의 습관과 행동의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서울시 녹색 시민 양성 프로그램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나는 뭐 그 개인적으로는 그 차야 김철규 교수님이 부탁해서 왔지만, 응?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교육 없이는 변화가 있어요? 없다 그랬죠? 교육밖에 없어요, 교육밖에. 근데 사실은 뭐 여러분들 절대 무시해서가 아니라 더 아이들한 거는 어린아이로 가야 돼. 유치원으로 내려가야 돼. 유치원으로 내려가서. 아니 더 좋은 거는 지금 뱃속 태아 교육부터 생태 교육 시켜야 돼. 가장 그래서 다른 인간을 만들어야 돼. 지난번에 세월호 나왔을 때 난 그런 말 했어요. 세월호 나왔을 때도 지금 기존 세대 갖고 이제 늦었다. 안전이라는 걸 갖다가 몸에 피부로 배게 만들어야 되려면 세월호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부터 교육시켜야 된다. 완전 개조를 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 뭐가 했어요? 방법은? 교육이지, 교육. 교육이야. 사람과 동물이 다른 거는 교육을 통해서 두 번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야, 다시.
이번 10월 달에 프랑스에 지금 엄청난 사상가가 한 명 와요. 제가 초대해가지고. 기술 철학의 대가입니다. 대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좀 불가능한데 그분이 인생에서 잠깐 실수해가지고 은행 강도를 했습니다. 은행 강도를 해서 실형을 5년을 살았어요. 지금 5년을 살았어요. 우리나라는 불가능하죠. 우리나라는 일단 뭐 징역을 그렇게 살다 나오면은 뭐 아무리 해도 그 대학 교수가 된다거나 뭐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60년대, 70년대는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데 인간은 두 번 태어날 수 있다는 신념을 지식인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신으로 철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워낙 이 사람이 그 잠재력이 있었던 거죠. 그거를 잠깐 눈이 멀어가지고 나쁜 데서 썼던 거죠. 제가 그때 동경에 가서 만나뵀는데 머리 좋아요. 딱 보면 그냥 머리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보다 나이가 10살 위지만 너무너무나 탁월하기 때문에 내가 그때 발표할 때 아주 곤욕스러웠습니다. 거기서 물리가 튼 거야, 물리가. 감옥에서 그냥 탁친 대로 책을 읽어가면서 철학 교육을 받은 거야, 서신으로. 그리고 나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너무 박식해지니까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자크 데이다라는 지금 20세기 최고의 철학자가 알아보고 박사학위 논문을 준 겁니다. 지금은 거의 뭐 그 분야의 1인자가 된 거예요, 1인자가. 그래서 거기에 유명한 세계적인 국책연구소 지금 소장을 하고 있는 분이 10월 달에 와요. 인생 두 번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교육을 통해서 감옥소라는 그 정말 암흑이죠, 암흑. 인간, 인생의 마지막 암흑, 거기서 두 번 태어난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예를 드는 것은 누구나 교육을 통해서 두 번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개조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요것은 신이 그렇게 디자인해 놨어요. 아, 이게 교육의 힘이에요. 나는 그래서 그 에듀케이터 난 철학을 갖고 있어요. 교육을 그래서 하는 거죠. 교육이라고 하는 거 일단은 첫 번째 목표는 내가 받은 거를 이렇게 전달하는 게 있어요. 이게 트랜스미션이라는 게 있어. 부모는 자식에게 효를 갖다가 전달해야지. 가치를 전달해야 되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뭔가 전달하고 있는 거야. 지금 무형의 메시지를 갖다가. 이게 전달을 갖고 있어. 두 번째 교육자는 뭐냐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 교육자가 아니야, 그거는. 아까 내가 말했잖아. 감옥에서도 지금 그 대척석학으로 태어나가지고 지금 세계 최고의 지금 철학자가 됐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하는 교육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습관을 고쳐야 한다는 거야, 습관을. 그러니까 습관이 어려운 거 아니라, 내가 보기엔 제일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나도 좀 잘 안 하지만, 뭐 분리수거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한번 줄여버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지. 그러면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가 제일 많은데 그거를 우리가 음식물 남기는 거를 어떻게 하면은 가능한 조금씩 좀 줄여서 여러분 절에 가보세요. 음식물 안 남기죠. 원체적으로 못 남기잖아요. 난 지난번 저기 4월 때로 갔다 오고 1년 두세 번씩 그 템플스에 가는데 외국에서 오면은 그래도 원천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안 남잖아요. 야 이거를 일상생활에서 이거를 실천한다면 이게 획기적이겠다. 획기적이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서울시에 와야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이렇게 줄어드는 곳에서 포상금 이런 걸 줘야 돼요. 구역별로 해가지고. 그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다. 사실 조금씩만 먹으면 되고 조금씩만 먹으면. 이거 생활 패턴 이거 바꿔야 되는데 이게 쓰레기 문제에서 제일 시급한 게 사실은 뭐 음식 쓰레기거든요. 지금 이게 다 줄 수 있는 거야. 다 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교육 훈련 없이 행동의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조금씩 바꿔놔야 돼, 지금. 바꿀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모든 교육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회칙을 마무리하면서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신자들의 두 가지 기도, 즉 지구를 위한 기도하고 이 그리스도인이 피조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를 바치도록 초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좀 더 보완 설명을 하자면은 뭐 여기까지 혹시 지금 여섯 개 회칙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나요? 다시 한번 조금 보완 설명 드리면은 지금 교황님 보시기에 즉각 우리가 행동에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한가한 시점이 아니라는 이야기야.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시험이 있다는 거야. 절박한 시험이 와 있다는 거야. 응? 그래서 부자가 더불어 사는 집을 돌보는 데 관하여. 얼마나 쉬워요. 더불어 사는 집. 즉 지구를 돌보는 데 관하여 부제를 달고 있어요. 이게 아까 6장이었는데 6장의 항이 246항이고 단어 수가 4만 개 단어예요. 상당히 방대한 분량입니다. 내가 여기서 요약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 회칙 요거 달랑 요거 갖고 70억인 거 하겠어요? 어? 4만 개 단어예요. 4만 개 단어. 그러니까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그 단어 한 단어 하나가 다 과학자의 인식에서 싹 트는 거라 이거 이제 방대한 분량이에요. 결국은 기술 만능주의하고 인간 중심주의가 초래한 이 환경과 생태의 위기 상황에 대해 이제 돌파를 해야 된다는 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생태 문제, 환경하고 인간하고 사회하고 다 연결되어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특히 6월 17일 날,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6월 17일 날 교황님이 이거 발표 하루 전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인류의 공동의 집이 지금 지구가 파괴되어서 모든 이들, 그들 가운데서 역설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지금 전달하는 지금 메신저가 보기에도 굉장히 괴로우실 거야, 아마. 왜냐면은 세상에 이게 좀 되물림이 여러 가지 되물림이 있지만 생태 문제에서조차도 가난한 사람이 더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지금 그 경제적으로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나온 겁니다.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결국 우리의 욕심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식의 전환을 그 담고 있다. 인간 자연 세계가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 갖다가 분명히 여기서 지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지금 지구는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몇 가지 지금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나도 이걸 준비하면서 과연 이렇게 될까 말까 하는데 그래도 이 과학자들이 어디까지 지금 걱정하고 있는지 한번 볼 시점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당장 여러분 나는 지금 오늘 내일 편하니까 뭐 설마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지금 교황님이 이 회칙을 가져온 건데 이거는 여러분 겁주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지금 도처에서 지금 자연장이 지금 속출하고 있죠, 지금. 지금 메르스 그런 그 전염병 중에 일종이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이 원인은 뭐냐? 이 원인은 인간의 활동이에요. 인간이 그냥 조용히 살면 되는데 인간이 끊임없이 활동합니다. 어떤 활동합니까? 일단 공장에서 물건을 엄청나게 만들어줘. 그 다음에 인간들이 70억 인구가 가만히 있어요, 집에? 계속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움직이죠? 트랜스포트 하죠? 매연이 막 나와요, 지금. 계속 나와요. 계속 움직입니다. 그 인간의 동물이 이게 좀 가만히 있는 집에 가만히 있는 동물이라면 아마 굉장히 조용할 거예요. 근데 계속 움직입니다. 염증 아마 또 여행 많이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인간 활동? 농업이죠, 농업. 농업입니다. 농업이 조용히 그냥 농사만 지금 모르겠는데 그 비료 이런 것들 엄청나게 오염시켜요. 특히 축산업이 엄청나게 오염시키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온실가스 같은 거 나와가지고 이제 지구 온난화가 되는데 대체로 지금 아주 얌전하게 보는 사람들도 지구 온난화 대체 2100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85년이거든요. 2100년 이후는 예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2050년 아니면 2100년이야. 근데 2050년은 조금 어려운지 과학자들이 2100년까지 봐. 2100년까지 보는데 지금 온도가 아주 적게 보는 사람이 1.1도에서 6.4도까지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점진적인 거로. 그냥 지구가 조금씩 사막화 된다고 보면 돼요. 아주 쉽게 말하면. 사막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빙하기가 녹잖아요. 얼음이 녹죠? 그 얼음이 녹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닷물이? 해수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안 이제 이런 데는 이제 침수가 되는 것이 이제 뻔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지금 교황님처럼 굉장히 지금 다급하다. 아, 이건 거의 만장일치인데 더 나가서 이제 이미 때는 늦었다 본 사람도 있어요. 이미 때는 늦었다. 이게 너무 거의 자포자기죠. 그냥 어차피 막을 거 그냥 됐다 더 먹자 그냥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응? 어차피 그냥 버린 몸 그냥 어차피 버린 치고 그냥 이젠 니노나다 할 수 있겠죠 지금. 응?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느냐? 시나리오가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세 가지. 응? 첫 번째 시나리오. 2100년 이후에 온도가 10도씩 상승할 경우에 요 경우는 지구는 거대한 사막입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역이 있긴 있습니다. 남극하고 북극이에요. 빨리 가서 땅 사요. 빨리. 빨리 짓어주세요. 어? 지금 뭐 거의 뭐 알래스카 이거 뭐 요 시나리오가 맞을 거라고 그러죠. 거기 양극 쪽에만 살 수 있어요. 조금씩. 두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여기부터 이제 별 의미가 없어요. 60도가 상승하는데 60도가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생명체가 절멸하죠. 생명체가 절멸합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뭐 박교를부터 해가지고 뭐 모든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다 떠나거라 해가지고 빠이빠이 하는 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유일하게 난다면 그냥 박테리아? 일부 박테리아만 살아남는 남다 그래요. 박테리아. 그러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박테리아가 있었는데 뭐 30억 년 뭐 그렇거든. 인간의 생명이 나오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기다렸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른바 비너스 시나리오라고. 이 비너스 그냥 혹성 중에 하나잖아요. 비너스. 그렇죠? 뭐냐면 대기권이 사라져. 대기권. 지금 공기가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사라져. 공기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뭐 화성이나 목성처럼 그냥 아무 생명체 없는 거 있잖아. 그냥 그런 것만 있는 거야. 지구가 그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대체로 그때 되면은 온도가 400도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다 죽는 거죠. 뭐 다 그냥 다 해서. 요게 제일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최악의 시나리오. 근데 요런 그 위험론이 이런 종말론이라는 것들이 계속 조금씩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성적으로 이게 있어 왔기 때문에 이제 별로 이렇게 경각심을 안 갖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교황님이 아까 저런 회칙을 한 거예요. 하도 이제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응? 왜 또 사기치냐? 왜 겁줘? 막 이런 건 된 건지. 근데 겁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과학자들이 지금 만장일치로 지금 지구가 지금 가열되고 있고 지금 위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똑같은 목소리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요거 해칭만 이해해도 오늘 여러분 다 걷어간 거예요. 본질적인 메시지는 다 걷어간 거야. 그래도 내가 지금 준비한 게 많거든요. 그래도 조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응?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이제, 남극, 북극에서 땅 사라. 이런 말밖에 기억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만 기억해. 농담은 꼭 농담만 기억하고. 그래서 농담을 요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데 학생들이 그런 역효과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환경 인문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자연과학자들 뿐만 아니라 인문학하는 사람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그렇게 객관적일 수는 없거든요. 그 가치가 개입이 돼요. 가치가. 그 가치가 개입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인문학이기 때문에 인문학자가 개입해야 된다. 그래서 가치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이런 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대학교 교육이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좀 안타까워요. 내가 대학에 있는 거지만 지금 모든 이제 학문이 지금 너무 세밀하게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창조적 사유를 못 합니다. 학생들이. 자연하고 아까 사회하고 인간하고 어떻게 돼서 다 연결됐다 그랬죠? 아까 교양님도 그렇게 말했죠? 진리죠? 절대 진리죠? 아니, 내가 기온이 올라가 떨어지냐 더우냐 40도에 있는 사람하고 영하 20도에서 생활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머리가 똑같아요? 정서가 달라. 정서가 완전 다른 인간이 되거든요. 다른 인간이 된다고. 내가 그 엊그저께도 어떤 철학자 책을 읽었는데 심리학자들은요 모든 인격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씩 말합니다. 어떤 부모에게서 영향을 받느냐, 어떤
친구로부터 감화를 받냐. 즉 인간관계로부터 개인의 인격이 만들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자연환경에서 살았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응? 어떤 자연환경에 살았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대통령 분들 보면 다 뭐 시골에 나왔단 말이야.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상황이에요 지금요. 자기도 모르게 엄청나게 자기의 인격이 거기서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자연하고 인간하고 사회하고. 근데 지금 공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 쪼개고 쪼개가지고요. 학생들뿐만 아니에요. 교수님들도 대부분 상당히 무식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기 거 빼놓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뭐 많이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그냥 자기 조금 그냥 그 에어리어밖에 모르는 거야 지금. 경영학에서 회계 간다고 회계밖에 모르는 거야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자연 한 번 생각해 본 적 없어. 인문학 한 번 생각해 본 적 없어.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들, 천재적인 사람들 다 자연 인간 사회를 홀리즘하게 전체적으로 사회였죠. 전체적으로 스케일이 크게 생각하자. 스케일이 일단 스케일이 크고 봐야 돼. 스케일이 이게 나의 최대 고민이에요. 창의성을 말하기 전에 한국인들이 좀 도약하려면 일단 스케일이 좀 커야 돼. 근데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 이렇게 스케일이 작아지고 있는 거야 지금? 응? 큰 포부를 생각한 우주를 담으지 않는다고 크게 크게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못 시키고 있다는 거야 지금. 응? 왜 못 시키고 있을까요? 그 주범은 우리 같은 선생님들이에요. 사실 고치기 끔찍 싫어합니다. 변화 변화시래요. 혁명을 합니다. 당장 과 무슨 과 그래서 없앤다고 생각해요. 난리 법소 모든 개혁은 지난 30년 동안 다 실패했어요. 앞으로 성공 못합니다. 몰라 제2의 전두환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깍 해주고 한번 야 다 부합시다 김성도 무슨 말 들어 깍 해가지고 뭐해 야 자연과학 인부 다 터물어 과 없애 무슨 과야 전인으로 공부해 다빈치 프로그램 해가지고 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 천문학 뭐 언어학 다 해 마음대로 해 과 없애 그럼 거기서 인재 나오는 거야 그 인재 나오는 거죠 이게 생각을 못해 인간이 지금 막아놨어 그래서 아주 생각 인간들이 다 왜소해지고 있어 다 왜소 아주 오그라들고 쪼그라들고 했다니까 오그라드는 인간 된다니까 지금 너무 인간이 안 나와 지금 응?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말한 이제 생태학 사상 역사를 보게 되면은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 이제 세상을 어떻게 보냐는 건데 이제 생태학에서 많이 겁주는 게 하나가 이제 인구 문제거든 인구 문제 아 인구 문제인데 여기 그 이삭 아시모프라는 사람이 쓴 소설에 보게 되면 참 아주 예견을 잘하고 있는데 400억이 되는 세상에 와요 400억 이게 지옥입니다 400억 근데 이거는 완전 소설인 게 지금까지 나온 그 보고도 최대치가 150억, 200억을 넘는 보고서는 없거든요. 400억이 오면 지구 무거워서 그냥 추락해요. 내가 보기에. 400억이 지옥이죠. 그 지옥이에요. 완전 지옥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세상 오기 전에 여러분 나한테 다 사라지니까.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간의 그 이제 오랜 신화 중에 하나가 인간이 영원할 것이라는 그 불멸성을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연재해도 영원하고 그냥 우리가 먹을 만큼 다 줄 거고 그거 착각이라는 생각이죠. 아, 그거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아, 유한하다는 겁니다. 유한하다는 의식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 여기 말한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생태학 하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내세우는 유토피아는 뭐냐면은 지금 인구 5억 명이거든. 인구 5억 명만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나머지 65억은 다 죽으란 얘기야? 어떡한 얘기야? 그 딜레마입니다, 지금. 5억 명이면은 저거를 12분의 1로 쪼개면 한국도 12분의 1로 쪼개면 몇, 뭡니까? 남북한 다 합쳐가지고 7천만 명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뭐 한 700만 명 정도 살아야 돼. 남북한 다 합쳐가지고. 여기 남한만 한 500만 명 살아야 돼. 한 400만 명. 그러면 유토피아야, 사용하면. 크, 좋다, 우리. 아이고, 길도 안 막히고. 아이고. 400만 명. 나만 400만 명. 나만 400만 명이면은
그냥 뭐 서울이 아무리 몰린다 하더라도 한 뭐 40만 명. 크, 생각만 해도 황홀하네. 40만 명이면 이 서울에 한 40만 명 산다면 뭐 교통차징이 있어요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좀 솔직히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내가 사주면 안 되니까 나는 지어야 되죠. 자, 유토피아. 이 과학자들도 이렇게 유토피아 누구 몰라? 그럼 뭐 당신이 죽을 거야? 자, 그래서 이런 보고서들이 쭉 나왔어요. 사실은 이게 제일 먼저 나온 게 1971 로마 클럽 보고서 나왔거든요. 아, 이때부터 이제 정밀하게 수학적 계산해가지고 이제 지구가 이제 몸살을 앓고 있다. 이거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가지고 계속 경과 어떤 그 경고성의 메시지가 나왔다는 얘기죠. 아. 근데 이런 지금 공식인데 이거 수학 공식 뭐 어려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결국은 뭐냐면은 이 지구에서 인간이 먹여 살려면은 천연 자원이 있어야 되고 인구도 적정 수준이 돼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그 조건이 해체가 되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다양한 경종을 메시지는 메시지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하고 자연하고 함께 살아낸다는 것은 여러 가지 과학적 증거가 나오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숲에 한번 가보세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해소되죠. 예,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인간은 자연 속에 있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정신이 맑아진다는 것이 여러 과학적 그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도시에서만 만약에 산다 그러면 여러분 미쳐가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식으로든 뭐 바다에 가건 호수에 가건 자연과 컨택을 하라는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 자신들이 다 그냥 미쳐 죽을 거라는 얘기죠. 그럼 인간의 본성은 과연 선하냐 이기적이냐, 선한 것이 이기적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그 운명이 이제 달라지겠죠. 이기주의냐 이타주의냐. 인간이 완전히 이기적인 속성밖에 없다면 그냥 이대로 아까 만들어 2010년 2100년에 그냥 멸망하는 거고, 그래도 인간이 조금 나보다는 남을 더 생각하고 더불어 삶을 생각한다면은 좀 각성을 할 것이고, 그러면 가다가 멸망의 길로 가다가 다시 우리 교황님 말하는 회칙도 지켜가면서 해가지고 다른 길을 살 수 있지.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 지금 이제까지 나온 모든 쟁점이 마찬가지예요. 자연의 균형,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염, 기후 이런 문제, 똑같은 문제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뭐 이제 다가가고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 던져야 할 질문은 결국 우리가 인간다운 거처, 삶을 어디서 살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누구나 자기 그 거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삶 사는 그 서시가 있어야 되죠. 다람쥐도 서시가 있어야 되고 누구나 다 서시가 있어야 됩니다. 다. 모든 생명체들이. 그렇죠? 우리 인간도 인간다운 삶에 서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좀 딴 얘기를 한 거예요. 거주가 무엇인지, 산다는 게 무엇인지. 내가 간단해요. 가장 아이들은 건 모두 다 이렇게 다 엄마 배속에서 열다 동안 온 거죠. 이게 결국 뭐냐면 지구로 치면 대지의 대지. 어머니 배속이 바로 우리가 사는 땅입니다. 땅. 우리는 여기서 모두 다 태어났죠. 그렇죠. 어디서 왔습니까? 또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긴 어디로 가요. 다 죽어서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다시 대지로 들어가서 들어가는 거지. 다시 어머니 배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자연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전 세계 어디도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서 그래도 저기 아마존에 가고 히말라야 산맥 가 그러면 인간이 손길이 닿지, 인간이 진짜 보시다 인간을 피해서 가야겠다. 그건 환상입니다. 없어요. 그런 데는 없습니다. 이미 100년 전에 다 끝났어요. 지금 말할 것도 없고. 저기 에레베스산 저기 지금 시래기가 엄청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마존은 뭐 할 거 없고 인간이 지금 지구의 끝에서 끝까지 다 오염시켜 놨어요.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은 없다. 이제 청정무관 지역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인간이 만든 것하고 자연이 주어진 것하고 지금 이제 혼용되는 섞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테크놀로지가 모든 걸 다 바꿔놨어요. 다 바꿔놨습니다. 심지어는 인간이 유전자까지 조작을 합니다. 그리고 핵폭탄을 만들었어요. 핵폭탄이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지금
살상무기거든요. 살상무기예요. 이 지구에서 역사는 이렇게 세 가지만 여러분 반드시 알면 돼요. 첫 번째가 일단 아까 말한 지질, 공기하고 물이 있는 지질계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생명이 만들어졌어요. 이 지질은 한 100억 년 전이고 요 바이오스페는 한 5억 년 전. 그 다음에 요 뉴스페라는 거 뭐냐면 인간의 정신이에요. 인간의 정신. 여러분 내가 의식을 갖고 정신을 갖고 있죠. 저 정신이 탄생한 거는 얼마 안 됩니다. 저거는 대충 해가면 20만 년밖에 안 돼요. 지금. 아주 최근 일입니다. 아. 이제 만들어진 것하고 태어난 것 사이 구별이 이제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인공 나비 같은 것만 나옵니다. 이제 인공 강우량 나오죠. 인간이 자연의 세계까지 침범해가지고 모든 걸 다 만들어요. 이제 디지털 시대라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뱃속에서 이제 디지털 엄마랑 통할 수 있는 시대가 와요. 이제. 이렇게 지금. 여기처럼 지금. 허물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거 아시겠죠, 지금? 변하는 거야. 테크놀로지를 해가지고 인간의 본성 자체가 변하는 시대가 온 거야, 지금. 영어 불변한 게 아니라. 그 무시무시한 시대가 지금 온 거야, 지금. 자, 결국 두 가지 점을 보시면 돼요. 인간이 만든 거하고 자연이 주어진 거가 있는데, 문제는 인간이 만든 것이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느냐, 관리 감독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 중에서 주식시장 같은 건 컨트롤 못해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수학자도 돈 못 벌어요. 완전히 무작위예요. 핵무기, 후쿠시마 원전 뭘 버렸습니까? 인간이 만들었으면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죠, 논리적으로. 왜? 인간이 수학 공식으로 해가지고 배웠잖아. 근데 컨트롤할 수 있어요? 컨트롤 못해요. 이게 엄청난 딜레마입니다. 아주 간단한 이치예요. 핵방전 세우잖아요. 모든 설계도 인간이 다 제어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후쿠시마 다 터져보니까. 컨트롤 못해요. 인간이 만드는데 인간이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심지어는 인간이 자연이 만든 것까지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신이 보기엔 이거 대단히 위험한 동물이죠. 왜냐하면 이게 유전자까지, 유전자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신이 지금 영역, 신의 영역, 신의 디자인 영역인데 인간이 거기까지 들어가서 자기 생명체뿐만 아니라 다른 유전자 조작식품을 만들잖아요. 또 빨리 속성으로 만들고 말이야. 유전자를 조작한다. 유전자를 조작. 이게 지금 요지경 세상이 지금 와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인공 지금 이런 지금 그 물고기들 만들어진 세상이 온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게 뭐예요? 이거 인공심장이 인공심장 3D로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 이제 로봇하고 인간하고 이제 혼용된 시대가 와요. 그러면 아 쟤는 좀 로봇 반 뭐 해가지고 이제 좀 요지경 세상이 옵니다. 지금. 지금 뭐 우리나라도 곧 도입할 걸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같은 성, 양성 지금 결혼 같은 거 지금 유럽에서 지금 다 허가 났잖아요. 이제 곧 그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국회 아마 상정될 거예요. 이제 그럼 옆집 아파트는 같이 딱 하면 안녕하세요 하는데 남자 둘이 나오고 옆집 하면 또 여자 둘이 나오고 그러는 거 있어요. 오는 거예요 지금. 이탈리아 같은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에서 상상은 했었어요. 근데 그 지금은 통과가 됐죠. 그거 그래가지고 이 국면이 둘로 쫙 쪼개졌죠 지금. 우리가 컨트롤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만든 제도조차도. 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지금도 형법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인정 안 하죠. 근데 지금 그거를 미국에서 이미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지금 세상이 지금 요정이 지금 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제 지속 가능성 과학.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인식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이번 환경인문학의 그 가장 그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이게 정리하면 지금 지구가 지금 혹사당하고 있다. 지구를 좀 덜 괴롭혀라. 이게 나오잖아요, 지금. 물도 엄청나게 인간들이 막 그냥 처먹었어요. 엄청나게 들어먹었어요. 대기권 메탄가스, 이게 막 다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이게 지금 숫자가 다 나와요, 지금. 수십 배, 수백 배씩 그냥 막 독성 막 퍼부대고 지금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강의 듣는 여러분들만큼은 이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지금. 바로 한 달 전에 교황이 회칙이라고 하는 걸 발표했다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인류사적 사건이거든요. 머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종교적 신앙심을 한 게 아니라 모든 과학자들의 지금 중론을 종합해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지금 큰일 났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행이죠. 아까 말 너무 늦었어. 그건 아닙니다. 어차피 버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무한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신화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런 지금 이런 그 뭐 이런 학자 같은 사람들은 이 아까 말한 전 지구를 갖다가 연구 대상으로 삼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구 온난화가 지금 이제 현실로 되고 있고 이런 전염병이 찬 거라고. 이런 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이런 성장의 한계라는 이런 것들이 70년대, 80년대 계속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두 가지 메시지를 다 전달했어요. 굉장히 절망적인 메시지, 동시에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희망적인 메시지의 전제 조건은 라이프스타일, 우리의 삶 자체를 바꿔야 돼요. 바꾸지 않으면 계속 아까 말한 그 최악의 시나리오 2100년을 향해서 가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이런 지금 뭐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쭉쭉 나왔는데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그 한 달 전에 나온 그 회칙을 한 것이 제일 정확해요. 제일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속 가능한 삶이 무엇이냐. 거기에 인문학이 개입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좋은 삶이라는 거죠. 좋은 삶. 어떤 삶이 good life, 좋은 삶이냐. 이기주의보다는 이타주의. 그렇죠? 더불어 사는 삶.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생각하는 삶이 좋은 삶이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유명한 그 칸트라는 선생님이 말한 걸 갖다가 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나는 무엇을 지금 알 수 있는가? 오늘 많이 알았잖아요. 지금 지구가 두 가지 지구 온난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자연적 자원 고갈되어가고 있고 2100년을 향해서 모든 과학자들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다 굉장히 시급하다. 인간 자체가 거의 생명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 불과 85년밖에 안 남았다. 이대로 삶을 한다면 다 알았잖아요. 알았죠? 복잡한 뭐 수식 같은 필요 없어요. 다 알았잖아요. 그러면 난 무엇을 해야만 하는 거야?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에너지를 덜 써야 돼. 좋은 아이디어. 북극과 땅사라고요? 아니, 근데 뭐 그 우리 교수들끼리 그런 말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저 남미에서 내가 저 스페인 교수를 만났는데 나한테 그러는 거야. 가서 돈 좀 있냐고 그래서 뭐 왜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가서 빨리 살라는 거야. 아르헨티나가. 아르헨티나가 지금 완전 저평가돼 있어가지고 주택이 뭐 엄청나게 헐값에 나온다는 거야. 돈 좀 있어요? 그럼 같이 뭐 투자해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생각해보세요. 그리스잖아요. 그리스. 그리스 얼마나 지금 난리겠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리스가 얼마나 지금 나라가 망했냐면은 그 제가 7월 5일 날 그 유럽에 있었는데 그 특별 방송을 봤는데 이 중국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게 뭐밖에 돈밖에 없잖아요. 지금 중국 사람들은 너무 고민이에요. 돈이 너무 많아요. 한마디로. 아 진짜 갖고 있는 게 돈밖에 없어요. 그걸 어디서 느끼냐면은 국제학술 대가잖아요. 그러면 뭐 제가 지난번에 제자나 한번 할게요. 제가 정말 작년에 세계 기업 부회장 됐을 때 누구랑 붙었는지 아세요? 중국 사람하고 붙었습니다. 중국 사람하고.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되겠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조선에서 크게 나오긴 했어요. 근데 꼭 기자놈 새끼가 그냥 마지막에 아니 그냥 마음이 안 났거든. 내가 거기서 인터뷰가 했는데 정말 조그맣게 동정난이 났는데 근데 사람들 내가 정확히 집었거든요. 의미를 갖다가. 이건 획기적 사건이다. 왜? 학자들이 외국에 가가지고 내가 2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가 위상이 없으니까 무슨 같은 만찬 같은 거 먹으면 저기 모퉁이에 가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고 논문이나 발표하고 오고 무슨 거기에 무슨 회장이니 무슨 파워 있는 그 센터 중심부로 들어가 20년 만에 내가 지금 격세지감이 있더라고요 지금. 근데 내가 던진 메시지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젊은 학자들도 주변부 주변으로 남아서 그냥 논문이나 발표하고 오지 말고 권력을 낸 센터로 가라. 주인이실 것 같고 내가 해야 되지 않았냐. 왜? 내가 작년에 사실은 2012년에 중국에서 세계 기획회를 대회를 열었어요. 그러면 거의 이제까지 암묵적으로 그 개최국한테 부회장 자리를 주는 게 그게 룰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작년 여름에 요맘때쯤 했어요. 그냥 여름 연구실에 있는데 너무 인생이 권태로운 거야. 좀 재미난 일 없을까 이건. 11시, 밤 11시 했어요. 한번 세계 기업계 부회장 출마해봐. 갑자기 그냥 한님이 그냥 뭐 했는지 영감이 딱 온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그때 그 총무 이사한테 그냥 보냈어요. 이메일 갖다가. 근데 이게 텔레파시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대화하고 봐야 돼. 나는 그거 이메일 보낸 순간 뭐를 얻고 싶었냐면, 야,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건 중국 사람 목인데 너 미안하지만 다음에 해라. 확인을 받고 싶었던 거지 그 이상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총무이사가 완전히 따로 텔레포션 통과합니다. 그 들어왔어요. 바로 즉답이에요. 3분 만에. 야, 어떻게 너랑 나 텔레포션 통했냐. 내가 너를 지금 생각하고 있었다. 이게 기적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정말 이거. 그래서 그때 내 인생에서 야, 이게 이럴 수가 없다. 그 이제까지 누리는 게 쫙 있고, 있고 어? 관습법 이렇게 쫙 있잖아요. 관습법이 쫙 있는데 너무 황홀해가지고. 근데 이 양반 자신이 좀 반중국적인 정서가 있었던 거야. 중국 사람이 돈 쓰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 격전지로 그 간 거예요. 작년에 9월 달에 격전지. 내가 추사표를 딱 던지니까 중국 애들이 놀랬는데, 왜냐면 자기들 다 할 거라고 만만히 하고 있는데 5일 동안 하는데 내가 제일 첫날 딱 했거든요. 근데 마감 1시간 전까지 아무도 안 출발 안 하는 거야. 중국 사람들이 아니나 다를까 딱 10분 남겨고 거기 그 난징대학교 부총장이나 나보다 더 거물급이에요. 나는 개인이 싸웠어요. 거기는요 출마하면서 뭘 가져왔는지 아세요? 5일 동안 내가 불안했습니다. 쟤들이 왜 출마하지? 아, 저 뭐 이런 거야? 혹시 내가 혹시 내 뒷조사 하는 거 아니야? 막 무지 불안했어요. 자는데 아니나 다를까 5일 동안 뭘 했느냐? 본국하고 연결한 거예요. 이제 내가 출마하니까 강력한 뭘 해야겠다. 털을 얻기 위해서는. 그래서 세계 규모의 모든 재정을 다 했다는 것 같다가 공산당 그걸 갖다 사인을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집행부에 딱 던져낸 거예요. 다윗하고 골리앗 싸움이야. 다윗하고 골리앗 싸움. 난 조그마한 그냥 다윗이야. 다윗. 골리앗. 돈이 엄청 얼마나 많으면. 근데 용기가 있어요. 내가 설득했습니다. 내가 설득했어요. 80명의 그 집행부 해가지고 내가 딴 사람들은 딴 나라 회장들은 이름을 보는데 우리는 코레아, 차이나, 코레아, 차이나를 갖다가 대표를 펴려는데 내가 인생에서 그렇게 떨렸던 적이 없습니다. 후회했어요. 내가 이거 왜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그냥 너무 괴로워가지고 30분 동안 펴를 개편하는데 38대 25로 이겼어요 제가. 진짜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오늘 처음 보는 여러분의 축하 받아서 너무 내가 감개무량입니다. 우리 동료 교수를 한 번도 모른 척 안 했는데 난 죽겠어. 신문에 다 났는데 모른 척 하더라고. 이게 1년 만에 정확히 1년 만에 내가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빠졌습니까? 왜 삼천포 빠졌어요? 내 강의 특정은 삼천포라는 거. 근데 그 왜 중국 얘기하다가 이렇게 빠졌네요 지금. 그래도 너무 빠졌다. 빠져도. 봐요. 왜 이렇게 빠졌죠? 왜 이렇게 내 나왔지? 무슨 얘기하다가? 하여튼 그 야 뭐에서 나왔죠? 나도 궁금해지네. 예, 중국에서가 아까 그리스에서 나왔네. 그리스에서 세상에. 아이고 그리스에서 이번에 가니까 그리스가 돈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이 없으면 뭘 파는지 아세요? 도시를 파는 거야. 중국 사람들 도시를 팔고. 큰 항만, 우리 같은 부산 같은 걸 판 거예요. 60년 동안 그러니까 조차해 주는 거야. 마음대로 쓰는 거야. 근데 보면 거기 때 돈이 얼마나 이게 사람 간섭이 많지 알아요? 그 집중 추진하는데 얼마나 반대했겠어요. 막 반대하다가 그 후회하는 젊은 부. 파니까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젊은 부가 그냥 진짜 콩만 먹고 있는 거 취재하더라고. 그러면서 아, 내가 그때 반대해가지고 이렇게 한 후회하지. 나라가 좀 팔리고 있는 나라가 지금. 그게 무슨 뭐니 뭐니 해도 나란히 있어야 되는 거야, 나라는 갖다가. 나라게 말아먹으니까 그게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리스의 문화유산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유적지역을 갖다 또 팔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 조금씩. 지금. 근데 나 그거 보면서 지금 나라가 그 정도니까 이거 지금 그리스 가면 이거 때도 모르겠다, 이거 지금. 가서 빨리 집 사야겠다, 지금. 난 그런 생각 내가 퍼뜩 했거든요. 근데 이러다가 오늘 무슨 그 녹색 시민 양성이나 녹색 뭐 시민을 양성 방장한 부동산 글로벌 투자 프로그램이 딱 돼버리겠네 이게. 그거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다가 내가 지금 중국에 여기까지 나가서 여러분들한테 박수까지 받거든요. 박수하니까 되게 기분은 좋습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이게 박수가 나오니까. 아, 난 아까 지금 내 실천한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들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그 국제기구의 그 엄청난 기구입니다. 내가 그 다 진짜
중국 사람들이 그 마지막에 승부수를 던진 거. 왜냐면 내가 지명도에서 내가 앞섰거든요. 내가 실력이나 지명도에선. 근데 모든 학회가 돈 앞에서는 약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3일만 되었으면 난 완전 졌어요. 3일만 있으면. 당연히 막판에 있어야 내가 이긴 거지. 뭐든지 캐피털에 이 돈 앞에서 지금 학자들, 이문학 학자들 돈이 없잖아요. 근데 전액을 다 대줬다는 게 무슨 뭐 저쪽 영미권 쪽 다 돌아갔어요. 또 중국 쪽으로. 그러나 다행히 그렇게 막 부자들이 막 행사할 때 오히려 거부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걸 갖다가 하나씩 공략했거든요. 그런 표를 공략했어요. 그런 표를. 아, 그런 표를 공략했는데 또 하나 내가 저기 덕분 건 뭐냐면 한류. 한류의 덕을 봤어요. 내가. 한류가 내가 이제까지 인정 안 했거든요. 그 아이돌 막 춤추고 막 얘네들 인정 안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확실히 그게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 딸이 무슨 내 한국 아이돌을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뭐 마로코 뭐 그다음에 이란 이런 데는 날리고 이란. 그 이란 대표가 날 지지해줬고 그렇게 제3전선. 어? 미국 싫어. 막 중국 싫어 했잖아. 그런 진영이 있는 거예요. 그 힘센 놈들 싫어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 순수하잖아요. 순수하잖아 지금. 미국처럼 모든 걸 다 하잖아 지금. 어? 미국 애들이 뭐 지금 뭐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이제 프랑스 대통령들 다 도청하고 지금 그 국가 윤리가 그 체면이 뭐예요 지금 그게 지금. 남의 대통령 원수까지 다 도청하고 그랬으니 이게 무슨 뭐 윤리 구속이고 지금 뭐가 없어 지금. 그래서 지금 결론부터 말하면 요게 지금 요 핵심이다. 요거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두 가지 있죠. 그럼 전기세 아낀다. 아니면 뭐 에너지 아낀다. 그다음 쓰레기 줄인다. 아, 하여튼 뭘 할 거지 나와야 돼 프로그램이. 백방으로 노력을 해야 돼 지금요. 지금 나라 차이가 있는데 지금 독일이 내가 보기엔 제일 잘 돼 있고 분리수거 같은데 내가 살아본 나라에서 제일 개판은 뭐냐면 진짜 개판인데 영국 분리수거가 없어요. 그럼 그거 다 매립을 한다는 얘기인데 매립하거나 이 나쁜 놈들이 어디다 수출하면 또 아프리카에다가 다 쓰레기 수출하잖아요 지금 아프리카에다가 말을 파는 거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그 가난가 어디는 그 쓰레기 산이 올라가는데 막 100m 2m 올라가는 거야 계속 산이 계속 올라가는데 쓰레기만 팔면 괜찮죠 제일 나쁜 핵을 팔잖아 핵 쓰레기를 팔잖아 핵 쓰레기를 갖다가 그러니까 아까 교양님 말한 것도 이해되죠 생태에서 가난한 사람이 더 고통받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교양님 이게 지금 가난한 사람이 더 고통을 더 받는 이게 생태의 위기에서 더 오히려 부담이 나타나는구나 해가지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 말씀이 지금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건 진짜 곤란하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 메시지. 아니야 이게 더 중요한데 절망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메시지는 절망이 아니에요. 나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희망의 메시지예요. 나 오늘 아까 농담만 한 겁니다. 무슨 뭐 종말론 해가지고 내가 뭐 생태 종말론 뭐 교주가 아닙니다.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희망이랍니다. 희망의 메시지. 아, 어떤 역경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가져야 됩니다. 이게 오늘 키포인트예요. 생태학도. 그래야 그 의미가 있는 거지. 어차피 우리 나 망했다 그냥 그게 안 되는 거야. 죽음의 문화가 아니라 어둠의 문화가 희망의 문화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가. 아,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 사람 뭐 마스크 맞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정신 갖고 있고 제가 이번에 그리스 사태 했을 때 그 마침 그 프랑스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내가 일장 연설했어요. 프랑스 사람들 앞에서. 이거 똑같이 그때 IMF 이게 터졌는데 우리는 그때 엄청난 희생했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뼈를 깎는 그냥 갖고 있는 그때 내가 지금 내 친구들 그때 보니까 거의 3명 중에 1명은 그 IMF 이후 보니까 다 명함이 다 바뀌어 있더라고. 이 대학교에 있으니까 축복받은 거지. 내가 그때 내 친구들한테 생생히 경험했거든요. 한 3분의 1, 4분의 1. 그 사람 믿기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3년 반 만에 그래도 다 갚았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래. 진짜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리스 사람 정말 저거 안 되겠다. 배째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 안 된다. 우리나라 사람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고. 갖고 있는 노력 끝에 돈을 다 갚았잖아요. 우리가 고통받고. 이 위대한 민족이에요. 진짜 그거는 너무너무 내가 그때 그리스 사람들이 그때 하도 그냥 배째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들 연금 다 받아먹고. 돈 탕감해달라고 그러고 이게 무슨 신법이 무슨 신법?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이것이 지금 오늘의 여러분 오늘 많이 알았고요. 지금 분명히 이건 팩트를 알았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 자신 조금씩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희망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이었습니다.
제가 좀 3초 빠르는데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박수까지 받고. 감사합니다.